나는 아마 조금씩 이제 아마 이제 보고가 된다면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서 그 뒤로 더 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의안과 복도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 이제 이상민 장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두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행안부 장관은 그 역할에 있어서 주무 장관입니다.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사유에 세월호가 들어있었지만 탄핵 사유에는 그거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대통령에게는 그 헌법상의 조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챙겨야 된다는 그 조문만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가 조절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다른 게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라는 구체적 법률이 또 있어요. 헌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한 자기 의무, 해야 될 의무의 내용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사 전에는 당연히 참사 관련된 예방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태원 참사 전부터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도가 많이 됐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안전 관련된 주무장관으로서 거기 관련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그 재난통신망이 있어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됐죠. 그것을 원래 유지 관리하고 보도해야 될 임무도 행안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전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참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중대본을 설치한다든지 중수본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대본은 늦게 설치됐죠. 그리고 국무장관이 어디 가 있어서 그런지 잘 연락이 안 돼서 그랬는지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하면서 설치가 됐습니다. 중수본은 최종적으로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 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개념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나중되니까 자기가 재난 주무관리장 부처로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가동돼서 뭐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실 겁니다. 현장에서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먼저 도착해서 CPR이나 이런 걸 했지만 도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구급차나 이런 것들이 진입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환자 이송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추석했었던 소방관이 28번 정도 경찰에게 협조 요청을 했으나 받지 못했다.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다. 이런 발언을 하죠. 사실 이제 그 수습본부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조율입니다. 조정입니다. 잘 안 될 때는 이게 안 된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소방 열심히 하는데 경찰이 못 도와주고 있다. 경찰 도와라. 이런 역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진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는 그래서 CPR을 통해서 호흡이 또 맥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던 희생자들이 이후에 방치되면서 사망한 것처럼 보인다 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고, 가족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그런 의혹 제기를 직접 하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제대로 컨트롤타워가 작동했었다면 그런 일들을 막았고 희생자의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사 이후의 대응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됐다. 이게 이제 한 방어가 되겠죠. 합쳐져서 반동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위반한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 했던 수많은 발언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도무지 안전 관련된 중앙부처 장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 있는 발언들을 연속해서 했고요. 생존자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스스로 이제 좀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그분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발언. 그것이 더 상처가 됐다. 원스톱 서비스를 찾으면 된다고 했지만 특별히 도움받은 바 없었다. 고통 속에서 우리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무책임하고 2차 가해적인 가해성의 발언들을 유상민 장관이 수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현장에 나와서는 책임을 은폐하고 회피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었다는 것.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품위 유지에 위반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무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상사상실 못했잖아요. 보안 성실 의무 위반으로 포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탄핵에 필요한 그 중대성이라는 부분에 충족되느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관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했고 참사 이후에는 오히려 2차 가해성 발언을 해서 더 상처를 크게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꼭 탄핵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헌재가 결정했던 문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직접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결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면 직무가 바로 정지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그러면 국정 공백, 국정 혼란은 없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장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탄핵 결정을 한다 그러면 차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직위도 아니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정치적 책임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만둬야 되고 또 그만두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결정된다고 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라든지 손해라는 것은 극히 적다. 또 차관이 그냥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장관이 했던 헌법적 또는 법률적 위반에 있는 굉장히 크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의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간략하게 소추 안에 구성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을 폈던 일부 의원님들 역시 그 부분을 걱정하셨습니다.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소추위원을 법사위원장이 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인 김도욱 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걸 적절히 제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그런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헌법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나서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규정이 성격에 반하지 않으면 구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할 수 있게 보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니더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저희가 상관없든 또는 저희와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든 이 절차에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럴 때 저희 당이 열심히 또 돕거나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가족분들에게 역시 설득하면 또 그런 부분이 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도 탄핵소추 위원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직권탐지가 일부 적용이 됩니다. 직권탐지라는 게 뭐냐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뭐 국한돼서 헌재가 따지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헌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탐지 이렇게 탐색해본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일부 적용되는 운영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필요하다면
현재는 그런 직권탐지적 기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하고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소추위원이 재량의 폭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출한 이 소추안,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한 소추안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반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임 범위를 깨게 되는 거죠. 국회의 위임을 받아서 나가는 건데, 국회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제어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승원입니다. 그런 우려를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탄핵 소추안에 풍부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료로서 제출한 것은 국회 예결위에서 국가기관에 활동하신 국회의원들의 문답서에서 나온 자료, 특히 국정조사 특위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무원이나 기관이 선서를 하고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고 제출한 자료와 문답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빙성이 높고 또 공식적인 자료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박주민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추 위원장의 그 활동도 그런 소추장과 증거자료에 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는 그런 임무에 의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찰에서 이미 그 장민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 상황 판단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소 의견을 넘겨나지 않았잖아요. 가장 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가족분들의 의사대로 뭐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꾸려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치받은 검찰이 일정한 부분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없는 현재 상태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헌법적 사안입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저희가 탄핵소추안을 검찰의 공소장을 기관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헌재가 오히려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헌법 기준에 맞춰서 재구성해달라고 했습니다. 헌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했습니다. 형사재판 아닙니다. 이거 형사재판 아닙니다.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상 유죄와 무죄가 되느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지금 저희들이 거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각도, 다른 사안을 다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형사적으로 수사를 받았다, 기소됐다, 처벌됐다, 이거는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직무,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했나 못했나, 그래서 헌법이 수호하는 가치가 훼손됐나 안 됐나, 이거를 핵심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때 지겹게 들었던 얘기가 이거 형사재판 아닌데 왜들 그러시냐고 그때 재판관들이 계속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까 질문 먼저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탄핵 특검이 사유에서 경찰국 관련된 이야기 혹시 나오는지? 경찰국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안을, 소추안을 작성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포함 여부를 놓고 국민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저희들이 용산 이태원 참사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에 경찰국 신설 등 관련돼서는 별도로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고민해서 별도 대응을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경찰국 신설은 이상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탄핵 소추 요건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헌법위반, 법률위반과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권한적인 심판이라든가 국무회의 의결을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전공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좀 더 있어서 이번 탄핵 안에는 장관으로서의 법률과 법 위반에 대해 집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차피 여러분들 아마 이거 소추원 공개되면 보시게 될 거고, 보시는 더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테니까 그때 더 소소하게 좀 말씀 나누시는 걸 하고요. 오늘은 그럼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